아 역섬 한번 크게 가보자. 역정하면 스카이박스 쏜다고? 일단 역전하면은 늪덕후님이 쏘신다고 합니다. 여기 다들 산증인들이 쓰시죠? 아니 안 될 이유도 없지. 이 점인데. 자 황성비 음반 한번 크게 가겠습니다. 어떻게? 우연에 맞춰서 황성비. 쟤 어디 가냐? 쟤 어디 가? 어, 딸비 그걸 참지를 못하네. 다음 타자 유승민 올라왔습니다. 어, 쟤 진짜 하나만 했다오. 이럴 때 코를 납작하게 해줘야 돼요. 고승민 존나 크게 하나 쳤어요. 넘어갑니까? 담장! 담장! 호발! 야 이거 모른다. 김예림 스카이박스 할 수 있습니다. 한 점만 더. 스카이박스 턱 밑까지 다가올 릅덕구 게이 선수 이 위기를 어떻게 헤쳐나갈지 지금부터 승부처입니다. 지금 놓쳤다고! 호발! 손이 없네요! 씨발아 이게 롯데자이언츠다! 역대 네 번째. 일단 동점까지 따라 붙었습니다. 김예림 한 점만 더 내면은 스카이박스 갑니다 여러분들. 늙음자 어찌하여 목만 오셨소. 지금 MLB도 생각보다 빨리 플레이오프가 끝나가지고 지금 류토쿠님 통장 통통 할 텐데 이거 어떡합니까? 알바노? 그래도 다행히도 제가 사직에서 그런데 고척돔이나 서울 가면은 막 200만원씩 하거든. 근데 이제 그래도 지방 70만원이면은 싸게 싸게 갈 수 있어요. 아 늪덕후님 지금 뭐 쿠팡 나갔습니까? 아 쿠팡 일 갔대요. 지금 나갔대요. 와 이 재밌네 오늘 야구. 응? 아 올라왔습니다 원중언냐. 어 때렸어요 유격수 쪽으로 박승욱이. 아 야 코를 놓쳐가지고 조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KT 응원해서 KT 이기면 10만 돈에 간다. 아 하여자가 아니거든요. 아 하여자스럽게 10만 원으로 배신하고 그러지 않겠습니다. 다음 타자 1번 로아스 선수. 어머나 어머나 어떡해 얘들아 어떡해. 잠깐만 안타 맞았어. 아씨 어떡하지. 야 KT 화이팅. KT KT 큰 거 하나 가자. 안타 안타 KT. 볼 빠졌어 빠졌어. 홀리경이 결국에 와일드피치로 경기가 끝이 납니다. 김예림 그래도 KT 응원하지 않았습니까? 이게 KT가 이겼다. 아 이렇게 욕심 부리면 이렇게 날아가는군요. 아니 근데 살짝 기대는 하고 있었는데 김예림 그냥 바로 하여자 돼버렸네요. 인수무